한국에서도 한때 실버타운, 실버타운 하면서 노인 관련해서 투자해야 한다, 뭐 그런 열풍이 있었는데, 사실 실버타운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요즘같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고령화되었고, 100세까지 살수 있는 시대에 장래성이 큰 주식이 뭐가 있을까 지켜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저번에 소개드렸던 GFL 쓰레기 처리 회사처럼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GFL 못지않게 미친 듯이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불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새로 생긴 회사는 아니고 원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인 엔사인에서 딱 1년 전인 2019년 10월에 홈케어, 호스피스, 치매케어, 실버타운 헬스 서비스 등 노인 관련 헬스 사업만 분사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보호 회사인 엔사인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사업 성장에 놀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가가 100% 넘게 올랐는데 코로나 때좀 떨어져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방금 상장된 회사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최근 많이 올랐는데 조금 떨어지면 들어가 볼까 째려보고 있습니다. 페넌트 그룹은 현재 미국의 14개 주에 73개의 홈케어 및 호스피스 기관과 54개의 실버타운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그중 5개 주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회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케어는 요양원, 호스피스, 실버타운과 같은 그룹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와 달리 환자가 사는 개별 가정의 전문 간병인이나 재택 간호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지원 치료입니다. 최근 한달 사이에 텍사스주 CMS 홈 헬스케어와 네바다주의 하모니 호스피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민간 의료 통합 시스템인 스크립스 건강과 조인트 벤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로 스크립스는 미국 내 상위 15위에 드는 의료 시스템으로 연간 7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올해만 놓고 봐도 거의 두 달마다 인수하는 수준입니다. 페넌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릭 벙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M&A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앞으로 인수를 통한 성장 기회가 더 많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계속된 인수합병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하고 급하게 인수합병 등으로 덩치를 키우는 회사들이 그렇듯이 성장률이 큰 대신 단기적인 수익률은 높지 않은 편인데, 2, 4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동기 대비 12% 증가한 9,270만 달러를 기록했고, 회사의 홈케어와 호스피스 서비스 부분 매출은 5,800만 달러로 작년 2분기에 비해 780만 달러로 거의 16% 증가했습니다. 수익은 1년 전보다 15% 증가해서 나쁘지 않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호스피스 사업은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홈케어 사업은 코로나로 5월에 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약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작 이후 분기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손실이 약 8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트럼프 케어 하에서 홈케어 환급 정책이 거의 20년 만에 PDGM으로 바뀌었습니다. The Patient Driven Grouping Model이라는 PDGM은 환자의 임상 특성에 맞는 치료 서비스로 환급을 극대화하는 정책인데, 최근 페넌트 그룹의 CEO는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 바뀐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기대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인 CMS에서 2021년 제한된 지급 규칙에 따라 PNTG는 내년에 2.1% 메디케어 요금이 인상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100세 시대인 지금이 노인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현재도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는 동안 간병인은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가장 많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간병인 비율은 2030년이면 현재 비율보다도 4분의 1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노인 케어 사업은 미국 산업 평균보다 더 많이 성장 중이고, 전망은 더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1년밖에 안된 회사지만 근본이 있어서 그런지 재무표 등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실버타운 등 노인 관련 사업이 전망이 밝다고 말이 나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노인주택이나 인프라 사업은 과투자로 포화 상태였죠. 하지만 노인 관련 의료 사업은 그 실망스러운 10년을 뒤로하고 2020년대에는 유망해 보이고,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페넌트 그룹의 대주주가 티로우랑 블랙락인데, 여기 보시면 OBV 대주주도 블랙락이랑 티로우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